네, 에버그로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은 영수님이 자주 쓰는 튜닝이죠. CGD GAD입니다. 극가 튜닝이라고도 하는데, 그 튜닝 상태에서 카포를 이카포에 껴주시면 됩니다. 이 곡은 굳이 근데 카포 안 끼고 치셔도 돼요. 워낙 곡이 잘 편곡이 돼서 좋더라고요. 자, 바로 인트로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의 1번 줄 굳이 잘 보일 때는 제가 플랫이랑 줄은 설명을 안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다 보이시죠? 그래서 1번 줄 탄현합니다. 그다음에 해머링, 그다음에 엄지로 4플랫의 6호 4번 줄 잡고 제가 이 곡을 카피할 때 어려웠던 이유가 우선 반복되는 건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완곡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방금처럼 5번, 3번 이게 주요 멜로디가 아니고 그냥 화음, 연음을 넣어주는 그런 게이 곡에는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따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하게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좀 자연스럽다 할 정도로만 제가 얼추 비슷하게 친 거라 아무튼 그런 점 때문에 이 곡이 좀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약간 이런 연음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물론 저는 이렇게 친다라고 보여줄 수는 있지만 굳이 저처럼 안 치시고 얼추 비슷하게 탄현하면은 네,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냥 화음만 넣어주는 구간이라 그렇게 꼭 제가 강좌를 찍어도 그거 보고 똑같이 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다음. 3 5 3 2 1 해머링 그다음에 그냥 3번 줄 연음 연음으로 5, 2, 3. 여기 잡아주십니다. 7플랫에 5번, 3번, 1번 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3, 2,
이렇게 된다, 멜로디 라인이. 주시고 4플랫에 5번 4번 줄, 2플랫에 3번 줄, 5번 4번 3번 줄을 같이 뗐습니다. 그 다음에 잡아주시고 해머링 단연 이렇게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반복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 다음에 4번 줄 탄 슬라이드는 어디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2플랫에서 해도 되고 3, 4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데 목적지는 5플랫에서 4, 5플랫에 5번 줄 그 다음에 4번 줄 타냐 이번에는 잡은 상태에서 6번과 3번 줄 뜯고 그 다음에 베이스 또 한번 하고 잡은 상태에서 타냐 이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 파트는 좀 어려워요. 주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건데 해머링과 풀링 오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베이스 음은 4플랫에 6번 줄, 그 다음 개방형 6번 줄, 그 다음에 5번 줄 개방형, 그 다음 2플랫에 6번 줄.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멜로디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동시에 치면 처음에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연습할 때는 계속 타연으로만 합니다. 무슨 소리냐? 팜을 넣지 마세요. 팜 넣지 말고 그냥 이거 반복해 줍니다. 천천히 잡으시고 팜어택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탄연으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5번 줄이었잖아, 베이스가. 처음에 하모닉 할 때는 6번 줄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5번 줄을 건드는 느낌으로. 다른 줄을 건드려도 됩니다. 그냥 5번 줄 음이 나면 돼요. 방금 들으셨죠? 이 음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 음이 나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트로 부분 끝났고, 자, 다음 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건데, 어떻게 치냐? 개방현. 1번 줄. 주법 설명 들어갈게요. 이건 퍼커시브, 그리고 화음. 이걸 동시에 쳐야 하는데 이걸 앤디 미켓이 퍼커시브라고 부릅니다. 저는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줍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요. 보시면은. 이거 빠르게. 해머링. 베이스 두 번. 그 다음에 5번 줄. 1번 줄. 주시고 주시고 그 다음에 1, 5, 4 1, 5, 4 퍼커시브 해서 4 개방형 3 2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빠르게 하면. 해머링, 클링 오프. 3번 줄 켜면 또 퍼커시브 해주시고 5번과 3번 줄 해머링
이번 주에 잡아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 할 때 3번만 하는 게 아니고 5번이랑 같이 해주네요. 5번 하고 또 같이. 1번 줄 개방현, 2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해머링, 클링 오프 빠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4플랫의 4번 줄을 낙지로 해머링, 그 다음에 3번, 2번입니다. 순서 아셨나요?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은 3번 패넌 대신에 퍼커시브를 넣어도 돼요. 이 부분 이거입니다. 이거네요. 아, 저도 연주할 때는 손이 기억을 해서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반복. 반복인데 여기는 아까는 1번 줄을 타면은 이번엔 3번 줄을 타면 합니다. 그 다음에 퍼커시브 하면서 검지로 5번 줄을 거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입니다. 이건 그냥 쿼터시브네요. 베이스 한번 하고 쿼터시브. 쿼터시브도 2번, 3번 줄 위주로 됩니다. 이렇게 되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저도 설명하면서 꽤 어렵네요, 역시. 이것도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해머링 하자 뭐 애초에 해머링을 하지 말고 애초에 이게 붙고 플링오프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3, 2, 1 6번과 4번 줄 같이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 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줄 코타십으로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치셔도 돼요. 두 줄을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 하모니카 할 때 베이스를 놔줍니다. 이 어떻게 또 이 부분만 옆에를 쳐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습할 때 이거 연습했던 것처럼 팜어택을 무조건 먼저 넣지 마세요. 계속 팜어택 나오는 구간은 어떤 곡이든 이렇게 연습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스트로크식으로 연습하다가 주법을 넣어주면 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잡아주시고 다운 업 두 번 놔주시고 이것도 스트로크를 손목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치다 보니까 저도 이거 몇 번 치는지 모르지만 약간 곡 진행에 있어서 어색함이 없으면은 그냥 성공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약간 3번, 2번, 1번 줄 위주로 스트로크 합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코드 원리는 아까 우리가 이거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코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오른손만 달라진 거예요. 플랫 3번키스. 자, 다시 스트로크 타이밍 못 맞추는 분들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말로는 설명하면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천천히 보여주는 걸로 이 부분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6번 줄 뮤트 해줍니다. 하시고 붙였다가 떼주시면서 업 다운 업. 파먼트를 넣으면은 파먼트 부분은 용수님의 라이브 버전이나 아니면 제가 올린 커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입니다. 우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파트. 코드는 계속 똑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엄지를 안 붙이거나 붙이거나.
클링 오프 해머리. 하는 부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라서 약간 약하게 쳐줍니다. 이런 것도 그냥 애드리브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냥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편하시대로 하시면 됩니다. 팝마트로 넣으면은 때는 라스게 하도록 풍성한 음이 들리게 해줍니다. 그냥 이런 것보다 그냥 이것도 스트로크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한번 다 제대로 연주해보면은 아까 똑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블렛 1번 줄 2번과 1번 줄 동시에 그 다음에 해머리 아 이거네요. 해머리 끝나고 1번 3번
크시 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3, 1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저도 그냥 친 부분이라 헷갈리네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쿼터시브, 그다음에 잡아주시고 넘어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애드립으로 이렇게 편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가죠. 똑같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반복될 때는 좀 더 아까보다 격양된 느낌으로 좀 더 절정에 다다른 느낌? 그래서 용선님 라이브 보면 이렇게 기타도 그냥 이렇게 흔들리시죠? 이런 거보다 그냥 뭔가 좀 더 약간 기타를 좀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들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 똑같은데,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트에서는 네 번 내려칩니다. 이렇게. 무슨 소리냐? 칩니다. 아까는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고 이번엔 이렇게 갑니다. 하시고 멜로디 라인 들어보셨죠? 방금 여기서 잡으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뭐 다시 한번 해면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오플레 하모니스타에서 이렇게 커버를 했었죠.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까지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번에 퍼커시브가 안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퍼커시브가 안 들어갑니다. 방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그냥 제가 들리는 대로 뭐 어떻게 딴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다 싶어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또 그때그때 달라요. 이 파트도 그냥 여러분 제가 이렇게 쳐라 알려드리기보다는 방금 제가 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치면 쉽죠? 이 부분을 그냥 퍼커시브 빼고 그냥 주 멜로디에다가 이렇게 연음만 집어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쳐주시면 돼요. 마무리는 다시 따라 마지막 마무리 6번 줄 4번 줄 이렇게 해서 에보그로가 끝납니다. 다시 마지막 파트만
이렇게 됩니다. 방금도 제가 처음 방금 알려드렸던 거랑 다르게 쳤죠? 그렇게 변형하면서 치셔도 됩니다. 저희가 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에버그로우는 이렇게 해서 한 대략 50분쯤 강좌가 진행이 됐네요. 그럼 좀더 헷갈린 파트를 말하자면은 굳이 말하자면 스트로크 파트일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스트로크는 그냥 박자를 못 맞추면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팜어택을 하실 때 주로 브릿지 부분에서 팜어택 하는 거 잊지 마주시고요. 내리칠 때 약간 베이스가 강조되게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더 베이스 음이 묵직하게 들리죠? 이때는 멜로디 위주보단 약간 베이스 쪽 위주로 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딱히 어려운 부분 없는 것 같아요. 카포 필요 없으신 분들은 카포 끼지 말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신 카포를 안 끼신 분은 타격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치는 게 나아요. 왜냐, 줄이 풀려 있어서 거진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파마트에서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더 좋게 느껴지는 기분 탓일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은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유포리아로 다음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